손가락 하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주머니에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한번 꺼내봐 주세요. 벌써 꺼내요? 네, 주머니 있던데. 어디 있죠? 저 오른쪽에 있나? 예. 아이고,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아, 창시자. 창시자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전파자. 전파자. 아, 그렇군요. 이렇군, 저렇군, 요렇군! 하트의 어떤 지금까지의 역사를 만드신 분이래요, 하트 날리게. 아니, 네. 이거를 거의 최초로 하셨다고. 이거를 만든 창시자래요. 제가 몰랐죠? 이거를 창시자까지는 아닌데, 이게 원래 있었던 거긴 한데, 그렇죠. 이제 제가 2011년도인가 12년쯤에 이걸 제가 유행을 다시 시켰죠. 제가 활동할 때가 2010년도 제가 데뷔했는데, 제가 2011년도에 그때 당시 이게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반응은 이렇게 하면은 욕한다. 네, 욕. 뭐야? 그때 이거였지 이거. 이게 뭐야? 네, 이거는 이제 팬사인회에서 많이 했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뭐 이제 해외 아티스트분들 비욘세. Flashback. 레이텔. 대박이다. 진짜 거의 대한민국의 센세이션을 만드셨네. 최근에 뭐 애교 한번 애교 함정 센터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레디 액션. 오늘 사실 팬서비스할 때 가장 좋은 날이거든요. 아, 그럼요. 최근에 연습한 거 하나 날려주세요. 최근에 연습한 거 제가 파티가 있는데 전할 수만 있다면 사랑해 널 사랑해 꼭 내게만 하고 싶었던 말이야 부르고 다시 불러봐도 바보 같은 나지만 내게만 솔직한 내 맘이 꼭 너에게 닿을 수 있길 우연입니다. 뿌잉. 원조 분들이 뭐 내가 먼저 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때 유행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11년도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팬사인회나 네.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도 하기 시작하시면서 네, 다른 분들도 아. 하시면서 전 세계로 나갔구나. 전 세계로 나가서 탐 크루즈. 와우. 주변 다 하시네. 와! 오! 우와! 이게 뭐가 돼요? 와!